트레이드가 됐다는 말을 들었다. 머릿속이 하얘졌다. 정든 동료들과 헤어질 생각을 하니 눈물이 핑 돌았다. 그래도 좋은 기회니 열심히 하라고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다. 최재훈이라고 하는 이 비슷한 이름이 많더라고. 메모를 하더라도 왼손도 하든지 오른손 헷갈릴 때가 많았어. 감독님, 이제 제 이름 기억하시죠? 유니폼을 바꿔 입고 경기에 나갔다. 기분이 정말 좋았다. 새로운 동료들도 잘 챙겨주고 팬들도 예뻐해 주셔서 힘이 난다. 수비는 예전부터 자신이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. 공격에서도 좋은 모습 보이고 싶은데 타격감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. 정말 얻고 싶었던 주전기에 뛰고 싶었던 날들을 생각하면 나는 지금 정말 행복하다. 더 열심히 해서 이글스의 우승에 보탬이 되고 싶다. 그리고 10년간 쭉 하나의 안방마님을 자리 잡을 것이다. 화이팅! 너무 어색하고 제가 왔을 때 원정 온 느낌이었어요. 제가 두산 유니폼 입고 원정 유니폼 입고 연습하는 줄 알았는데 번트를 준비하고 있는 송광민 변하고 번트 실패. 경기를 하면서 갈수록 좀 팀을 몰입해서 응원하는 모습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. 그렇게 편하더라고요. 팬분들도 응원이 너무 좋고 하니까 저도 따라하게 되고 막 신나게 돼서 그게 너무 좋았어요. 그냥 1년 잘했다고 뭐 그게 주전 포수도 아니고 그냥 10년 동안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게 주전 포수라고 생각해요.